웨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는 사실 영상이 나온 지 좀 됐는데 뒤늦게 알게 됐어요. 뒤늦게 알게 됐는데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몇 명의 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이 비디오를 계속 저한테 이제 시청해 달라고 댓글 달아주신 거를 보다가 도대체 어떤 아티스트길래 이렇게 좀 같은 댓글들이 많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아티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베트남에 제가 뭐 많은 래퍼들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R&B 음악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생각보다 R&B의 그 포지션이 베트남은 래퍼들에 비해서 좀 파이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말 괜찮은 아티스트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처음 보는데 모노라고 불리는 남성 R&B 가수분이시거든요. 2022년 8월 7일날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코에난디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하면 Forget me, 날 잊어줘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조회수가 현재 5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조회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곡이에요. R&B나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좋은 음악 같은데 이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저는 이런 포지션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러쉬 같은 아티스트들을 좀 생각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힙합과 R&B 그 선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아티스트들. R&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또 직접 여기 보니까 작곡을 모노 이분이 또 하셨더라고요. 가사도 괜찮아요.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남자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행복한 거는 추억은 가지고 갈 테니까 날 잊어줘,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을 워낙 뭐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새로운 진주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의 코에난디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nchul도 참 예술이에요. 카페가 생각나니까 베트남은 커피가 또 유명한 나라죠. 오버랩 되는 게 있나 봐. 야, 이건 진짜 내 취향이야. 칠 바이브에 딱 어울리는 곡이에요. 오. 야. 목소리가 대박이에요. 그 안개 낀 목소리 있어요. 제가 요즘 R&B 가수들 좀 꽂히는 목소리 중에 날씨에 비유하면 딱 안개 낀 목소리예요, 이거. 이 파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랩처럼 소화되는 그 싱잉 랩 같은 파트 있잖아요. 이거 랩 싱잉이죠, 거의. 미쳤다, 이거. 멜로디는 잘 들어보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한 70% 되는 것 같고 로컬 바이브가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리엔탈적이면서도 인터내셔널한 플로우가 한가득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
야 목소리도 막 기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지르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서 또 흥미롭더라고. 약간은 PBR&B스러우면서 또 요즘 트렌디한 느낌은 또 다 갖고 있죠. 오. 이런 비디오가 그래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되지. 이렇게 좋은 곡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아마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천만을 찍을 것 같아. 연출도 되게 멋있어. 뭔가 동화 같은 연출과 현대적인 연출이 막 섞인 것 같아. 아, 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지. 기교 부리는 R&B 가수들의 목소리도 좋은데 기교 없는 가수들의 목소리도 좋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안개 낀 목소리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심플하게 노래 부르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화염이 딱 올라가면서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영화 같았다. 오. 베트남에도 뭔가 더 위켄드 같은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수가 나타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분이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는. 야.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다. 대박인데요? 대박이에요. 가끔 제가 베트남 이제 랩 음악 위주로 좀 디깅을 하다 보면 추천 영상 R&B 일부 가수 영상들이 뜨긴 하는데 가끔 제가 모르는 가수인데 막 조회수가 한 막 400만 500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저를 되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라고. 물론 래퍼들에 비해서 베트남의 R&B 가수의 제가 봤을 땐 풀이 이렇게 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가수들의 그 재능들이 되게 다 뛰어난 것 같아요. 아 특히 이 모노 이 가수 이분은 목소리가 일단은 깡패예요. R&B의 노래 창법도 90년대랑은 달리 요즘은 굉장히 좀 기교 없이 심플하게 노래 부르는 게 좀 아무래도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더 위켄드나 이런 PBR&B 쪽으로 나아가려는 가수들이 좀 있는데 베트남에는 그런 쪽이 은근히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 곡은 PBR&B라고 하기에는 힙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리듬감이 있는 곡이어서 좀 그렇게 PBR&B에 가깝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약간 그런 바이브를 이 가수분의 목소리가 좀 자아내긴 했거든요. 한국에서도 크러쉬 같은 가수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R&B를 기반으로 힙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힙합과 R&B의 양 팬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 힙합에 있는 필드와 R&B에 있는 필드에서 양 진영에 있는 팬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진 것 같아요. 아까 후 파트도 뭔가 랩싱처럼 이렇게 막 그런 벌스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입니다. 딱 칠한 그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